그 메인 회관에 둘 빠에 둘네. Insertion in 5 seconds. 스폰킬, 공사장 스폰킬, 계단 쪽 창문. 공사장. 아, 둘. 주차장 캠 부셔세요. 컷. 굿킬, 굿킬. 굿즈 잘한다. 어디 있어? 어? 바이오하자드 컨테이너 로케이티드. 오브젝티브 윈도우. 샷건. 원 저 스매시 잇. 오 맨. Northeast window. No health. What I killed was Fletch. They're my east window. Loading new mag. Drumming. Northeast window. I killed Twitch. Was that near drum? Northeast again. Alright, you got him, Ben. Come into my trap. Montana is on the stairs, pinging out. Yeah, no, he's gonna come in my trap. Oh no, he didn't. Oh, I missed it. What? Oh man. Nowhere termites is? Yeah, he's east outside. There's no one on the Montania, so you can go like knife him. Yep. Pinging him to termite. They've ceased attempting to secure the container. Termite's being pinged. 15 seconds. Stop the hostiles from securing the biohazard That's container. Termite. Yeah, 네, 예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착물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총은 두 가지가 있죠. M870.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샷건 중에서 펌프 액션 샷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샷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총신이 굉장히 짧은데 그래도 사거리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요. 펌프 액션이면서도 연쇄력도 좋고 그리고 웬만하면 한 방에 적군이 최소한 쓰러지거나 죽을 정도로 데미지도 아주 굉장하고요. 하지만 예거할 때는 샷건을 잘 안 써요. 밴딧 할 때는 가끔 쓸 때가 있는데 예거할 때는 잘 안 쓰는 게 바로 이 사기적인 카빈 소총 때문입니다. 방어팀에서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소총 클래스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래서 데미지가 굉장히 잘 나오죠. 부착물로는 저는 예전에는 컴펜세러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염기로 바꿨어요. 초반부터 탄이 굉장히 많이 튀기 때문에 소염기로 초반이라도 좀 잡아주는 식으로 해서 소염기로 바꿔봤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벅도 처음에는 컴펜으로 쓰다가 소염기로 바꿨는데 굉장히 만족했고요. 예고도 소염기로 갈아타고 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오퍼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머즐 브레이크도 가끔 썼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먼 거리에서 스폰킬 머리 따려고 할 때 한 발씩 쏘잖아요. 그때 이제 쓰려고 가끔씩 했는데 요즘은 잘 안 쓰고요. 소염기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립은 뭐 한 개밖에 없는 수직으로 해주시고요. 레이저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활동량이 많은 오퍼들에게 이제 레이저를 달아놓고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밴딧이나
애쉬 같은 캐릭터한테 달아놨고 이제 예거한테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거의 이 소총은 레이저가 없을 때도 없을 때 굉장히 힙파이어 그 지향사격 명중률이 굉장히 낮아서 레이저를 달아서 25% 정도 지향사격의 명중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안 단거나 뭐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지향사격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아서 다나 안 다나 그게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떼는 게 뭐 쓸데없이 레이저 숨길 필요도 없고 레이저 때문에 위치 들통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요즘은 떼고 다녀요. 네. 그리고 예거의 특수 장비로는 바로 이 ADS가 있겠죠. 이 ADS는 예거가 3개까지 장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3개 설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장비 하나당 적군의 투척체를 2개까지 막아줘요. 그래서 총 3개니까 6개까지 막을 수 있죠. 그래서 3개 달을 한 곳에 막으면 한 곳에 두시면은 퓨즈까지 한 번 다 막아줄 수 있어요. 왜냐면 퓨즈는 뽕뽕뽕뽕뽕 다섯 번 쏘기 때문에 6개 막을 수 있잖아요. 이건 그래서 한 번 정도 다 막아줄 수 있는데 퓨즈 막는다고 한 곳에다가 다 막으시는 건 별로 비추천이고요. 퓨즈는 웬만하면 설치하는 소리만 듣고도 바로 그냥 창문을 파괴해버려서 퓨즈 장비를 취소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운 좋으면은 퓨즈까지도 같이 바리케이트에 쏘는 거에 총알에 맞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벽에다가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바닥에 설치하세요. 왜냐면은 바닥에다 설치하는 게 장비의 생존율이 훨씬 높아져요. 이런데 막 이렇게 벽에 붙여버리시면은 다른 앵글에서 들어오던 적에게 훨씬 걸릴 잘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바로 파괴가 가능하고요. 바닥에 놓으면은 그 사람들 어코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바닥에 있는 ADS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밑에 건 안 보이죠? 그래서 바닥에 설치하시는 게 ADS 장비 생존율이 훨씬 높고요.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또 트릭은 바닥에 설치하실 때 예거는 보통 이제 로머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세 개를 설치하고 철조망 설치하고 밖으로 이제 로밍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그냥 설치하지 마시고 땅을 조금만 파괴하세요. 그 다음에 이곳에 ADS를 설치하시면 이곳에 ADS를 설치하시면 ADS가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들어가게 되면은 밖에서 아무리 찾아도 ADS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ADS가 자신의 장비를 파괴하는지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트위치 드론이 땅에서 굴러다니 찾는다고 하더라도 저 ADS의 그 나오는 앵글하고 거리를 잡는데 한참 시간을 많이 낭비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트위치를 찾더라도.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트릭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만약 적군이 썼을 때 바로 당황하지 않고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퓨즈 한번 꼽아보세요. 격발 터트려요? 네. 오 뭐야? 다 막았네요? 네. 오 이거 공략이에요? 아니 그냥 그 ADS 성능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 막았어요? 그냥 설치를 공학적으로 해야 되나? 아니요 그냥 세 개 다 꼽으면 돼요. 아 그래요? 이거 하나가 탄을 두 개 막아주잖아요. 아 그렇구나. 세 개 꼽으면 여섯 개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퓨즈 5발 나가니까 다 막고 이제 하나 막을 수 있죠. 한 번 더 꼽아보세요. 이제 터짐. 두 발 막으면은 그럼 기기가 없어져요? 아니요 그냥 불빛이 꺼지고 작동을 안 해요. 아.
located a bomb. Protect it. 그냥 일로 지나면 되지 왜 돌아가?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여기다가 하나 박아보세요. 어 일부가 두 개가 없어졌죠. 이게 되고. 두 개 박잖아요. 두 개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성능이 불빛이 꺼지고 작동을 멈췄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두 개 더 설치해보세요. 설치 안 되냐? 아무데나 해요, 아무데나. 오케이. 그래가지고 안가처럼 물론 이걸 찾을 수 있으면 파괴하고 파괴하는 게 나은데 막 어디 구석에 박혀 있는지 몰라서 ADS를 못 찾겠고 낭비할 성광탄도 없다. 성광탄 뭐 있어도 아까워서 못 쓰겠다 할 때 히바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네 개를 다 소모시킬 수 그쵸. 왜냐면 이게 여섯 한 번에 여섯 발이 나가니까. 그 히바나 이걸 다 썼으면은 뭐 다른 데 뭐 트랩도어를 부술 일이나 뭐들 부술 일이 있었는데 그 이거는 그냥 썸마이트 예비로 가져온 거다 아니면은 뭐 이미 부술 역할 다 했다 해서 이거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면은 이거를 대신 싸서 다 한 번에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섯 개가 다 박혀 있고 아 세 개가 다 박혀 있고 세 개 다 한 번도 안 써서 여섯 개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을 때도 히바나 이거 한 번 쓰면은 이거 세 개가 한 번에 더 무력화돼요. 어... 여섯 개니까 히바나 타. 네. 그 카운터예요. 어, oh, fuck! Why are you there? Oh, Jackal is right side. You follow? It's in bedroom. It's amazing. Well, that's not good. Okay. 이거 들어와요. Ashes on east side. 아, 앞에 앞에. 네, 거기 누워서 보여요. There's one kitchen. 거기 누워서 봐요, 큐티님. 누워, 애들. Pushing, pushing. Yeah, I couldn't see anything because of the lights. Diffuser located. Disable it. Lights on ping. You can see him. Right there. 거기 하나 한 바닥 오른쪽 있어 왼쪽 No way! Fuck oh oh yeah! Oh my god! God damn it! Fucking hell! GG, Q-tip 13 kills, guy. Woo! Well played.